079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휴비스의 테마는 그래핀 화학 섬유 마스크 의류 소재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친환경 플라스틱 슬래시 PLA 원전 해체 원자력이 가 있습니다. 휴비스 은는 동사는 폴리에스터 섬유인 단섬유와 장섬유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임 연결 대상 종속회사 사천 휴비스 화섬유환공사는 중국 사천성에 위치하며 단섬유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연결회사 휴비스 글로벌은 미국, 유럽 등 핵심 시장 내 현지화를 통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해외 합작 투자, M&A 등 해외 투자 및 해외 자회사 관리를 위한 투자 플랫폼임.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1월, 주, 삼양사와 SK케미칼, 주, 에 폴리에스터 원사 및 원면 사업 부문의 시설물 등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폴리에스터. 팔리에스터, 섬유인 장섬유, 파이, 및 단섬유, SF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에 따라 파이, SF, 치프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2021년 기준 국내 폴리에스터 단섬유 시장에서 약 52%의 점유율로 1위, 장섬유 시장에서는 약 15%의 점유율로 4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내장재 수요 증가 및 의류산업의 회복세로 폴리에스터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장섬유 슬래시 단섬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중국 사천법인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환급에도 순이익률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자동차용 내장재 관련 LM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고품질의 위생재 수요 증가 생분해 친환경 제품의 비중 확대, 해외시장 다각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휴비스의 시가총액은 18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03위입니다. 휴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3450만 주입니다. 휴비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비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1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13,2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번지억 원, 399억 원, 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억 원, 826억 원, 35억 원입니다. 휴비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0번지 28%이고 유보율은 178.6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51 마이너스 0.3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 마이너스 0.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비스의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5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비스의 종가는 5,230원이며 주가가 휴비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비스의 종가는 5,230원이며 주가가 휴비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휴비스는 거래량 39,83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401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188 주, NH투자증권에서 5,618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389 주, 한국증권에서 3,396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703 주, 삼성에서 7,718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00신두주, 한국증권에서 4,100신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501흔두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5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5,93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핀 관련주 휴비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